볶음 개당 2,000원 기업. 싫어요. 저는 귀찮은 행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. 뭐 할까 뭐 할까 태물 이따위로 줍니까? 제가 해본 거가 뭐냐면요. 사실 이남 쪽이긴 한데. 근데 그때 내가 원하는 템이 있는데 템이 안 나와가지고 버렸어요. 전 사실 살짝 맞으면서 가고 있어요. 이러면 내가 이거를 포기를 못하고 가야 되지 않니? 90이면 사실 조금 위험은 한데 시계 이기지만 않으면 또 되거든요. 먹을 게 많아서. 아니야, 이게 제일 적당하다. 형님, 형님이 만든 조합 아이템으로 다른 사람들이 1등 하시는 거 보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? 뿌듯하지 않을까요? 내가 파는 게 잘 팔리고 있구나 이렇게 해봐야 뭐 그 정도 생각이라. 저는 정확하게 내가 안 아프게 맞으려고 지금 들어간 조합이야. 안정적으로 맞아야 됩니다. 안정적으로 항상. 어? 왜 찍으세요? 제 건데. 이거 제 겁니다! 왜 찍으십니까? 제 거예요! 아니 먹으라고 찍으신다? 이게 이 앞에는 물입니까 이게? 얘가요 닌자만 띄우면 기본적으로 500 데미지에 얘가 20이잖아 주문력이. 닌자 80%에 20% 해가지고 기본 데미지 1000이거든요? 이게? 이게 1000이거든요? 인피 하나 가면 300%야. 3000이야. 광력 3000이야. 인피 하나 더 가면 4500이야. 농담이 아니라 형변 변신한 제이스가 한 방에 썰리는 거 봤습니다.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요들이 보이면은 그냥 야생 닌자만 가가지고 4500 데미지만 넣어요. 인피 두 개를 가서. 요들이 없다! 그러면은 암살까지 띄어가지고 거기다가 150% 데미지 추가를 하는 거지. 인피 두 개를 가면 600% 데미지거든요? 600% 데미지면 얼마 나오냐면은 6000. 아 이것도 재료가 안 나오네. 아 1인피 그래봐야 아직 1인피. 2인피 주문 나와야 진짜 세요.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. 제드 2인피가 좋냐고요? 제드 2인피가 왜 좋냐면요 크리티컬 확률 자체가 100%에 가까워지면 무조건 좋아요. 하나 더 지금 가면 75%고요 여기에서 유감살에다가 여기까지 보석 컨트롤도 그리잖아. 해가지고 여기서 60% 25% 기본에 플러스 20% 하는 거지. 유감살에서 플러스 20%면 100% 뜨거든요. 그러면은 평타도 다 그리지만은 평타가 문제가 아니야. 이게 문제야. 데미지 6000이면요 용발로 막아도 1800이야 지금 보면은. 와 6연패인데 피는 그래도 오지게 이 정도면 관리가 잘 된 피다.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랩업을 하고 돌릴 것인가 돌려가지고 만들고 랩업을 할 것인가. 지금 랩업을 해봐야 맞출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. 제국목 기적 이러면은 사실 지금 돌리는 게 맞거든요. 왜냐면 전 제드 뽑을 거기 때문에.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들이 보이면 야생을 썩는 거고 요들이 아니다? 그러면은 딴 거. 오케이 이기고 있다. 됐다. 그럼 내가 이겨도 돼. 이렇게 마지막이야. 안 돼! 1순위를 지켰다! 잠깐만. 시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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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거 드십시오. 딴 거 먹어! 멀력을 노려! 저기서 보니까 뒤집개랑 두 개 고민했나? 와. 매섭게 뛰어오는데? 아 방금 매서웠어요. 약간 쫄았습니다 제가. 살짝 쫄았어. 나를 쫄게 만들었어. 자 여기서 이제 랩업을 하냐 이대로냐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피통 관리를 하면서 가는 게 맞거든요? 랩업 하나를 하고 가겠습니다. 유감살도 지금은 가능은 하거든요. 야생을 혹시나 하는 대비용으로 들고 가고 넌 끝났고 이제. 자 이제 강력하죠. 한방 한방 강력합니다. 자 문제는 이게 문제야! 1800! 벌써 1800! 삼성 제드도 아닌 놈이. 내가 봤는데 얘는 인피에다가 보석건 들리거든. 원래 얘들 있는 게 좋습니다. 있는 게 좋지만 진정한 남자는 앞만 보는 뭐 빈칸을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에 얘 노리는 건 안 될 것 같아. 삼성은 뇌절이죠. 이성에서 만족하는 게 맞죠. 자 자 이쯤에서 이제 중간점검. 요들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. 아 요들이 아니라 유령무이 가는 사람. 생각해봐 요들은 벌... 와 잠깐만! 요들이 피도 높네? 피해 파란만두!
자, 사야생도 나로 나오면 사야생 맞춥시다. 이거 이렇게 넣어두면 돼요. 만약에 BF 안 나오면 이걸로 튕겨낼 수 있습니다. 보석 컨트롤 만들어서 튕겨낼 수도 있어요. 이런 거 쉔 이런 애들 때문에 결국은 가는 거거든. 야생은 항상 옳습니다. 정말 진짜 봐봐 데미지 되게 많이 버리잖아요. 내 거 아닌데? 벅 2000 야생님! 벅 아 가비오 아 야생님을 이걸 가봐야 되겠나. 이렇게 되면 카타를 제가 안 산 이유는 하나야. 저기 씨발 사봐야 팔 거라고. 어차피 언제 팔지 모르는 친구라 가지고 내가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지. 그런 거. 어 2000 벅 벅 아 신이시여 BF 하나만 좀 남겨주십시오. 신이시여 God bless you.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. 유감살 뺄 거면 얘 빼는 거 맞아요. 사 여생 사 야생 가능. 그러면 차라리 하나 둘 셋 네 사 야생 사만살 일린자. 이것도 생각보다 깔끔합니다. 어차피 제드가 다 죽일 겁니다. 약해 보이지만 어차피 제드가 주먹질하면 하나씩 죽어요. 네, 그래서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. 보이죠? 네. 자, 1성을 다 넣었지만 그래도 괜찮다. 2성 제드를 몇 마리만 더 들고 가면 랩업을 해도 되거든 이제. 어? 아니야 넌 삼성 필요 없어. 내 생각에 넌 삼성이 필요 없어. 지금 제가 BF 나올 가능성을 아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. 기다려라 내가 니 모가지 따라가니까. 연발석 봄이야 딴 거냐인데 차라리 요들을 만들어야 돼. 얘를 주고 일단은 그냥 랩업을 해. 27%지만은 잠깐만 얘한테 고인수술 주고 이것도 주고 됐다. 야생 띄운다 이제. 나와라 나와라이 나와라요 나와라예. 어 시계 돌릴 거예요. 시계 돌려가지고 산인 띄우면 되거든요. 어떻게든 쟤다 하나 먹어야 돼 지금. 주먹 맛을 보여주겠어. 누가 나를 막을 것이냐. 스킬 쓰면 더 세요. 525%로 데미지 1000짜리 5000 들어감. 스킬 쓰면 데미지 5000 평타 치면은 1500. 은심까지 가져가갔어. 내 린민의 주먹 맛을 보여주겠어. 이 건방진 자식들. 요들 간 아새끼래 뒤지면은 그 순간 바로 유감살로 들어간다 이거야. 유감살 들어갈 사람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. 쉔 동무는 여기 바닥을 깔고 버텨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기 때문에 대업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자 쉔 동무는 저기서 바닥이나 깔라우. 쉔 동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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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동무들 약하구만 기래. 아마 편집자는 이것을 편집을 함에 있어서 엄청난 편집에 고생을 하게 될 것이야. 고생 좀 하라우 편집자 동무 기래. 요들 동무가 나왔구만 기래. 나 요들 동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. 요들 동무를 썰어줘야 하거든! 요들 동무가 나왔지만 나에게 상대가 안 되는구만! 아니 여기서 악마가 튀어나온다고? 어 이거 주면 바로 바닥이다. 악마는 나를 하고요. 아니야 얘도 괜찮아. 야 이 악마 주면 시작! 화짝! 시작하면 바닥이야. 쉔도 나쁘진 않아요. 뽕찬다이! 스킬 딜 한 방에 5000짜리다. 그리고 아 요들 동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야생을 안 빼.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존나 세기는 마찬가지라 지금도 다섯 배요. 다섯 배 묶고 다섯 배로 가. 요들 요들이 뒤져야 요들이 뒤져야 나라가 산다. 요들이 뒤지면 나라가 삽니다. 와우 요들 동무 뒤졌구만 기래. 4300
광역댐. 제가 점점 선 넘는 덱을 하고 있는데 요들 동무 없고 요들 동무 하나 없고 요들이 없구만 길에! 그렇다면 내래 선을 넘어 죽었어. 내래 선을 넘어 죽었어. 이 이상 어 잠깐만! 얘를 때리면 안 돼! 으악! 으악! 죽였다! 왜안 5천 진정한 원펀맨. 동무들에게 줄 선물은 뭐냐면 요들까지 띄울 것이야. 아칼리 요들이야. 잡아봐. 아칼리도 요들이야. 아 침묵을 갖다 이거지? 상관이 없어요. 저는 침묵을 봐도 무섭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쉐는 기본이 만화가 150이라 바로 바닷가 알거든. 동무 내가 이걸 왜 샀는지 알아? 아 나르 동무가 변신을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래. 다야생입니까? 상관이 없습니다. 동무 그럼 뒤로 빼면 그만이야. 동무 인생은 유동적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? 인생은 유동적인 거 아니겠어? 동무 한 방 쫙! 아 피했어 또! You die. 방송 켜고 영상을 찍는 패기를 보여주었다! 사실 아칼리도 존나 쎄. 제가 제드만 봐서 그렇지. 스킬 치명타의 위대함을 보여드렸습니다. 의외로 제드가 산인자를 안 띄워도 방금 같이 보면은 데미지 자체가 너무 높아요 지금. 이 동무들에게 한번 보여주었다.